네 번째 전국일주 제주도 편 마지막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웰컴 투 겨울왕국. 제주도 11차. 오, 떡볶이다. 예술대 강사입니다. 퀄리티는 여기가 조금 더 커 보이긴다. 약간 뭔가 하더라도. 네, 끝에 있는 게 매운 거예요. 같은 가격의 동네보다 통귤이 하나 더. 이거 균값은 싼가 봐. 근데 얘는 4개에 4,000원이라고 여기가 좋대. 좋아? 물기가 나네. 오, 그러니까 막 엄청 반짝반짝거려. 가격대가 그래도 이만큼은 할 거 아니에요. 네. 이만큼은 그냥 그래요. 아. 요 사이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소금 들어가 드릴게요. 네. 떨려. 지금 이런 거 무서워하잖아. 무서워. 괜찮아요? 파이팅! 속도가 빨라 은근 어렵지만 너무 잼나는 멤버툰. 두 골 넣으니 거만해지네요. 휴, 남자들이야. 게이머는 다 저기야. 아니, 다 우리 다 실내 서바이벌까지. 재밌는데? 몇 번을 여기로 오는 겁니까? 와. 얼핏 봐도 바다색이 되게 이쁘다. 아, 색깔이 달라서. 제주도에 11일 차인데 이렇게 맑은 날씨를 본 게 진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바다 색깔 진짜 이쁘네요. 아, 진짜 미쳤다. 미쳤어. 제주도민께서 추천해주신 캠핑장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 바다뷰를 보고 싶으면 한 번쯤 와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번에 저희가 왔는데 그날 바람하고 비와 막 이래서 도저히 뭐 캠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쯤에 다시 왔습니다. 명당 자리입니다. 예, 근데 가장 비쌉니다. 근데 지금 아 진짜 고민이 되는 게, 저는 한 13만원 생각해도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앞에 사이트가 평상시에는 25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겨울철이라 할인을 해서 17만 5천원. 근데 뷰는 진짜 너무 좋아. 내 텐트 갖고 와서 25만원 저는 절대 못 잘 것 같긴 하거든요. 17만 5천원도 이렇게 고민이 되는데 17만 5천원을 타요? 아 진짜로? 우리 숙소가 6만원이었는데 5만원 화장실 두 개, 방 두 개, 오션뷰에. 아, 진짜 고민된다. 카라반이 근데 별반 차이가 없고. 지금 카라반이 워낙 35만원인데 행사에서 24만 5천원이래요. 데크까지 이용할 수 있고. 사실상 금액은 카라반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와.
진짜 여기는 지금 8만 얼마를 했지? 8만 4천 원인가? 라고 했거든요. 하, 보이는 뷰가 조금 아쉽다 진짜. 한번 가족 회의를 한번 하고 결정합시다. 저희도 이제 제주도 끝빠지고 이제 몸이 좀 힘들어요. 한라산을 어제 바로 갔다 왔죠? 한라산을 갔다 오고 나니까 몸이 막 쑤시고 해서 오늘은 좀 편하게 자자, 좀 돈 더 주더라도, 그래서 여기를 예약했습니다. 바람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한 지금 상황에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저 바다를 보면서 통갈치 구이를 구워 먹는다, 한 번쯤은 버킷리스트? 어, 제주도에 왔으니까 마지막을 아름다운 바다 앞에서 여기서 합니까? 여기서 합시다. 한번 구경하러 갑시다. 아이들이 이제 엄청 좋아하는 2층 침대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2층 침대에서는 바다뷰가 이렇게 보이고요. 화장실을 딱 보면은 씻을 수 있는 이렇게 샤워 시설. 여기를 열면 이렇게 또 바다뷰. 똥 싸면서 바다뷰를 볼 수 있나요? 오, 좋네요. 아, 네, 좋고요. 내 신발 좀. 아니, 내가 뭔 줘야. 아, 내 신발 싸면. 아! 리클라이너 의자가 있어요. 리클라이너 의자가 있고. 그리고 이쪽이 밥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톡 하면 불이 켜지고. 톡 하면 불이 켜지고. 그리고 이제 딱. 대망의 안방. 열면은 우리 공간이에요. 양쪽으로 전기장판 틀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컵 하나에 이렇게 즐거워하네. 감성적이야. 전자레인지 들어가고 게스트에 그리고 이렇게 요거 오븐까지 그리고 밥솥 있고요. 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여기서 살려 그냥? 여기서 살려. 아. 와, 위에는 냉동실. 병난로다. 어, 불도 바뀌네. 와! 와! 첫 눈파! 어때요? 좋아요? 네! 에? 어, 이거 라디오! 이거 차 같은 거죠? 이게 카라반이라고요, 카라반. 와, 저희도 카라반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는데 이게 또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렇게 탁 올려서 냉장고 이렇게 바로 맥주 탁 꺼내서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빼면은 와. 와, 번호까지 하고. 통갈치는 여기서 구워 먹을 예정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카라반 캠핑. 아주 나이스. 빨리 해지기 전에 얼른 텐트 치자. 카라반을 빌리면은 이렇게 또 데크 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캠핑을 할 때 항상 슈마가 저를 찍어주는 방식으로 촬영을 해왔거든요. 아이들과 같이 캠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좀 불편했어요. 옵스보 테일 에어 같은 이 모델은 트래킹을 할 수 있습니다. 오토 트래킹 모드에서 이렇게 클릭하면은 저를 따라와요.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얘가 알아서 저를 따라옵니다. 내가 됐지라. 나를 인식시킨 다음에 뒤로 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촬영하기가 좋습니다. 짐벌이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촬영해 주기가 좋았어요. 줌인을 풀고 내가 이쪽으로 가면 어디까지 따라오는지 한번 볼까요? 광경이 엄청 커. 아, 다시 한번 가면 잡나? 그 화면이 줌인이 되고 줌인 풀고 제스처 컨트롤 기능이 있어서 제가 카메라까지 가지 않고서도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아이들과 같이 촬영을 한다거나 혼자서 촬영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편한 기능일 것 같아요.
세팅이 끝났습니다. 카라반을 이용하면 이렇게 의자를 빌려주시고 저희가 갖고 온 IGT 테이블 그리고 뭐 나머지는 간단하게 어디 봅시다. 꼬리부터. 와, 우소리 키만 하네. 작잖아. 그래, 우소리보다 작다. 구가 키 재는 거에 진심이었다. 갈치보다 작을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딱이다. 여 봐봐요. 여기가 애월이다 보니까 애월이죠. 그래서 일몰이 유명해요. 오늘은 제주 통갈치 구입니다. 캠핑장에서 요거 한번 해 먹고 싶어가지고 통갈치를 사왔어요. 낚시 바늘이 그대로 물려 있는 갈치입니다. 오늘 바로 잡힌 은갈치, 제주도 은갈치예요. 꼬리 요만큼 잘라야겠다. 이 정도 잘랐어. 와, 이렇게 구워먹는 거 처음이네, 진짜. 갈치 살 때 사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얘는 그냥 소금만 뿌리고 숯에다 구워먹으면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이 갈치구이를 먹고 싶어가지고 통갈치구이를 좀 알아봤습니다. 서귀포의 중문 쪽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대를 봤는데 저희 다섯 명에서 먹기에는 진짜 가격이 좀 부담이 되는 가격이더라고요. 갈치 조림, 고등어 조림 합해서 섞어 조림. 우와, 얘네 좀 토실토실하다. 그러니까 살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 좀 고민하다가 시장에서 사서 굽어 먹으면 되지. 우린 캠핑하니까. 그 생각이 들어서 동문시장에서 갈치를 사와가지고 직접 굽고 있습니다. 인생 제주도 은갈치를 제가 한번 구워볼게요. 오늘 불 조절이 이건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구다 보면은 아마 내일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좋아. 이거지. 이래야지 오늘 먹을 수 있어. 우후. 괜찮지? 응. 금액은 줄인 대신 시간과 열정이 들어가네요. 와, 캠핑장이니까 이것도 사실 가능하지. 이게 일반 집에서는 좀 굽기 힘들지. 그리고 이 숯불에 또 생선은 또 이게 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와, 아, 굽는 게 진짜 쉽지 않다. 이게 노력은 진짜 벌써 부셨어. 이게 지금 내가 제일 잘 본 거. 딱 해서. 고급 식당에서나 볼 수 있는 해체쇼예요. 이거, 자, 한 입씩 먹어봐. 맛있습니다. 오리 씹으니까 그 단맛이 우러나오고. 잘 됐어. 살짝만 더. 근데 소금을 조금 더 축소해야 된다. 맞아요. 조금 살짝 싱겁긴 하네. 맞아요. 멋있지? 됐어. 그 정도면 돼. 제주도 11일차. 오늘 저도 제주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네. 삼다수. 삼다수. 자, 우짜이식당. 돈이 안 줘도 먹을 수 있는 맛집. 자. 갈치 속젓을 너무 조금이네요. 실비. 아, 맛있다. 맛있다. 아, 수창이 진짜 확 배웠는데. 원래는 바다 보면서 먹었어야 되는데. 근데 왜?
아 추워할까봐. 아 맞아. 텐트 쳐놓고 이제 텐트 안에서. 나 추우지 않을 것 같아. 근데 텐트 왜 쳤어요? 아침에 거기서 커피를 마시는 거야? 아 그런데 아침으로 거기서 바다보면서. 바다보면서. 지금 뼈밖에 안 남았거든요. 아 지금 애들 주고 나니까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번 여행에서 먹은 것 중에 최고입니다. 진짜로 처음 먹을 때는 아 그냥 생선이네 하고 먹었거든요.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중독되는 이 수창과 이 소금과 이 갈치의 만남, 담백하면서도 달달하면서도 뭔가 짭조름하면서도. 아빠도 한 번 더 자고 싶다. 아쉽다. 진짜 아쉽다. 되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다 성장했고 우리도 성장을 했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여행이었고, 하면 할수록 더 이 여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 중에 딱 하나를 뽑자면은 저는 한라산을 정말 뽑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부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 비비디 바비디는 너무 잘 올라와서 더 깜짝 놀랐고, 아 우리가 이만큼 또 성장했다. 다음에 갈 전국 일주가 정말 너무 기대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가 또 힘을 얻어서 2024년도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지가 각지했다. 와, 와. 이 영상을 4K 촬영을 해서 보여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와. 아침에도 이 바다 풍경이 예술이 되어 있어. 제주도에서 각지 해수욕장 바로 앞에서 신선한 경험을 하고 갑니다. 여기는 각지 몬스터 캠핑장인데요, 바다 앞에서 이렇게 바로 캠핑을 할 수 있는 캠핑장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제주도의 바다를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잘 보내고 갑니다. 약간의 가격적인 부담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은 했지만 꽃집님들께 이 캠핑장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 제주도의 멋진 바다 풍경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희도 여기서 1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사실 캠핑계의 에르메스급 아닐까 싶습니다. 이 캠핑장만의 또 특별함은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다는 게 좀 특별했었어요. 그래서 여름철에 뭐 바다 수영을 하고 세탁을 돌리고 건조까지 돌려서 집에 옷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처럼 장기 여행을 하시는 분들께도 뭐 이렇게 세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마지막 저녁입니다. 나 진짜 진짜 아쉽다. 안 들려? 아쉬워서요. 들어가기가 싫어요. 다시 왔다. 다시 왔네. 우리 다시 집이다. 왔어. 와 똑같다. 에베그가 끝났다고요. 꿈만 같았던 12일이 끝났네요. 말도 안 돼. 진짜 시간이 간다는 게 너무 말도 안 된다. 아 근데 진짜 이번 제주도는 정말 알차게 꽉 채워서 보내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알찼다. 너무 많이 재밌었어. 바베지 기분 안 좋아? 떠나려니까 너무 아쉬워. 다음에는 더 좋은데 또 갑시다. 그래. 완도로 갑니다. 완도로 가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놀면 뭐합니까? 찍은 영상 또 비비디가 보내달라고 하니까 보고서 그 중에 이쁜 사진들 캡처해서 보내주려고 해요. 제 마음을 아시나요? 알죠? 너 잘 나온 이거 엄청 잘 나왔어요. 옵스봇 스마트라는 이 어플이 있어서 찍었던 영상들을 볼 수 있고 원하는 영상을 다운로드 할 수도 있고, 이 어플로 굉장히 간단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다운로드 완료 떴다. 저희는 보통 영상을 찍고 그 중에서 이쁜 것들을 캡처를 하는 방식으로 사진을 뽑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괜찮다 싶으면 이렇게 딱 누르면 바로 캡처 되죠. 그러면 이렇게 사진으로 나와요. 이렇게.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지?
저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캡처가 됩니다. 아, 그립다. 그립다. 좋았다. 좋았었다. 네. 과거가 됐네. 네. 추억에서 감정을 빼면 기억이 되죠. 근데 기억에서 감정을 더하면 추억이 됩니다. 기억이 될까요? 추억이 될까요? 추억이 되겠죠. 좋은 추억도 만들었습니다. 빠이빠이. 이제 딩딩 됐는데 저의 근황 궁금해 주시고요. 제가 전교 몇 등 하는지는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10등 안에 들면 알려드릴게요. 안 알려주면은 근데 아니 나는 거죠. 10등 안에. 네, 그렇게 알아주세요. 딩딩 된다. 저희 네 번째 전국 일주 제주도 편 목매여 씨. 정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가족 캠핑 그리고 가족 여행 영상으로 더 좋은 곳 많이 소개도 해드리고 아이들과 또 즐겁게 여행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섯 번째 전국 일주를 기약하며 여기서 저희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꼬찌님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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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웃자 할 수 있다. 웃자 할 수 있다. 웃자 할 수 있다. 해줘 해줘.